하면은 해주는 겁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모일탈이 아름다운 빵, 멋진 빵, 좋은 빵을 네. 알려주기 위해서 원래 이걸 뭐 그거보다는 출연을 했죠. 오늘 최소 그냥 환상적인 공연을 해주신 여리고비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죠. 먼저 네, 안녕하세요. 여리고비다의 보컬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네, 저는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또 우리 두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모울타리 하용수 요한입니다. 원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공연 같이 함께한 그 소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성모울타리 사실 저희가 유튜브로만 많이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여기 형제자매님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사실 기뻤고 내일부터 5월 이제 성모성월이 시작되거든요. 네. 우리 성모성월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시절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옥쌤이 여기 계속 오신다고 하길래 얼마나 좋은 곳인가 했더니 네. 정말 찬양할 때 호응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호응은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호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게 공연을 끝났는데요. 원장님께서 저희를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불러주셔요. 감사해요. 정말 복된 공동체.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리고비다의 그 뭐랄까 신선함, 그 건전성, 화려함, 우리 빵 이미지하고 너무 맞아.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전해요? 아, 건전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건전한지 얘기해주세요. 싹시하기도 해. 먼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오늘 네. 제품 선전하기 이전에 오늘 제가 네. 두 분을 처음 뵙거든요. 네. 처음 뵙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와, 제가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60 중반인데, 나이가 지금 30년 맞아요. 젊어진 것 같아요. 오! 맞아. 음악이 얼마나 큰 치유를 주고, 음악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명을 주는지 다시 한번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했으면은, 두 달을 한 번씩 저희 집에 유치원실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해줬습니까?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 빵 폭만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두 분을 만날 수 있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거꾸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 여기 우리 밀 그 통밀빵입니다. 통밀빵. 저희는 제품이 거기다가 네. 100% 우리 밀이고 네. 100% 알카리수로 만들었습니다. 알카리수. 이 알카리수를 만드는 계기가 있는데 네. 제가 4년 전에 폐섬유증으로 네. 이렇게 질병을 알아가지고 폐섬유증 불치병이고 건출수 있는 병이거든요. 아, 맞아요. 입맛까지도 못하고 네. 그랬는데 그 알카리수 먹고 제가 한 10개월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아 진짜요? 와. 그래서 그 알칼리수로 저희들이 저희 식당에도 그렇고 먹는 물도 그렇고 공장에서도 물론 이 알칼리수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우리 밀, 100% 알칼리수. 그래서 정말 건강빵이죠. 아까 보시다 알지만은 저희들 빵은 이틀 3일 지나면 곰팡이가 핍니다. 맞아요. 제가 목격했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빵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 꼭 이걸 나중에 드시고 난 뒤에는 냉동 보관하시면 똑같이 냉동 보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은 네.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 네. 아까 우리 밀 100% 호두과자고 네. 우리 밀 국산 파시고 네. 국산 파시고 또 저희들이 그 남양 육농장에서 직접 네. 가져온 겁니다. 네. 우리 한창 신부님 그 콩 그 가져온 데서 가져왔고 네네네. 그리고 1등 그거 국산 팥이고 네. 팥도 저희들이 직접 제조합니다. 아, 직접 제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설탕을 안 넣고 원당을 넣습니다. 원당. 네.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재료입니다. 아 원당이 설탕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 말 그대로 원당입니다. 원당. 예예. 예. 원당. 예 원당. 원당의 이병규 대표님. 직접 제조하시고 그 원당까지. 일반 설탕은 그 제조 화학 그거로 제조한 거고 네. 원당은 직접 만드는 고운 설탕 수수에서. 아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가격이 매트리스죠. 내추럴한. 내추럴. 아주 다른 데서 펼칠 수 없는 그런 호두가 납니다. 그래도 근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어떻게 저렴하냐면은 요것도 만 원인데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그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네. 치즈가 있거든요. 치즈. 네. 어떤 치즈가 있냐면은 이걸 팔아서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걸 팔아서 저희들 공동체 행제들 월급과 네. 재료비와 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최고로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뭐 가격면이나 이게 그 제품 우수성에는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수한 제품으로 예. 우리 송모 울타리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드시는 분도 좋은 일 하시는 거고 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획기적인 물건 하나 개발했습니다. 아, 옷도? OEM으로 했는데 OEM, 예. 이게 뭐냐면 부산하게 되면 어묵이 났습니까? 네. 어묵인데 이게 보통 어묵이 아니고 네.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맹태살 100%인데 100m 맹태살 100%.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가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천에 역곡이동상식이었는데 신부님께서 드셔보고 완전히 이거는 반하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반하셔가지고 네. 신부님 자체에서 100공지를 네. 구입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는 또 냉동 보관이니까 그렇죠. 많이 사놓고 그렇죠.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돼요. 저희가 먹어봤더라면 은 이 네. 맛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나중에 먹어보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 안양의 호평성당 이상선 신부님도 아 호평성당이요? 네. 네. 저희도 저희들이 한 400공지 네. 400공지 주문해가지고 드셨어요. 와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좋은 가격이거든요. 네. 얼마예요? 맥주살 100%고 네. 아예 스페에서 넣은 맥주살입니다.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출하게 알래스카에서 잡은 맥주살은 미국에서 잡거든요. 네. 미국에서 잡는데 그 미국 배에서 직접 거기서 그 제조를 합니다. 네. 해가지고 의육을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수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죠. 예. 네. 너무 신선하죠. 그러니까 명태가 살아 들어있는 것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450g에 그럼 얼마라고요? 이게 450g 아니고 그람수는 500g입니다. 아 그래요? 그람수는 450g 되어 있는데. 네. 네. 아 그렇네요. 중량 네. 500g이라고 다시 찍혀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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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오, 네. 오, 예. 그래서 이거 한 두 장 먹으면 맥주 한 마리 먹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요거 만원 요거는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네. 그래, 그래서 네. 35,000원인데 오늘 우리 여기 정말 귀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35,000원인데 5,000원은 제가 우리 실장 알면은 나가 먹는데 5,000원은 제가 서비스로 서비스로 식빵 하나 서비스로 네. 여기 아, 요 세트로요? 어묵, 네, 세트로 네. 해가지고 어묵 두 개, 호두과자 하나, 아, 이렇게 청국장 하나 네. 아, 통밀식빵 하나 이렇게 35,000원인데 30,000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드셔보시고 정말 좋다 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애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두 분께 제가 100% 선물을 해놨거든요. 어묵 몇 봉지, 식빵, 애들 줄 쿠키 이렇게. 와, 그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가을이 챙겨줘야겠어요. 네, 네. 가을이.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원하죠. 원하죠. 오늘은 나 그건 원했으니까 네. 가볍게 가져가고 다음에는 네. 택배를 좀 붙여드릴게요. 그렇죠? 아, 네. 진짜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항상 17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들이 네. 한 15일이 돼서 쿠키라고 네. 조금 우리가 원하는 오, 오. 진짜요? 저희 요리국이 이렇게 예. 예. 혹시 몇 분 계세요? 저희 22명인데요. 22개. 3명. 30개. 쿠키 30개. 어묵 30개. 어묵 30개. 호두 30개. 이렇게. 아, 저 너무 매달. 아니, 매달요? 너무 많으신데? 네. 아닙니다. 저희가 아, 진짜 이게 잘 몇세 보시고 이렇게 남아난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일종의 홍보자수 홍보. 아 정말 좋구나. 너희는 먼저 그래야 할 거야.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래야 뭔가 저희가 그걸 받아서 네. 주변에 홍보하면서 네. 주변에 나눠주면서 네. 이게 즉 알칼리수 이런 것들, 네. 100% 알칼리수와 통밀로 만든 국산 빵이다. 네. 그리고 우리 호두과자, 예. 직접 국산 직접 제작한 파소로 만든 호두과자다. 그리고 알래스카 명태가 살아있는 중량 500g에 만 원밖에 되지 않는 명태살 100%의 어묵이다. 어묵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방송을 보신 분들이 사시면 네. 원래 만 원 만 원 5천 원 네 이렇게 35,000원 세트면은 이제 만 원에 5,000원짜리 식빵 하나 드리는 거다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완전히 네. 타격 중에 타격입니다. 아. 와. 제가 왜냐면은, 오늘 다이돌핀, 네. 엔돌핀의 맘대, 네. 다이돌핀을 오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20년 젊어졌어요. 20년. 아. 네. 그게 속된 말로 주니뽕 맞았다고. 주니뽕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두 번에 오늘 그 보면서 아, 정말 네. 정말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도다 생각되고 말씀이 주님의 사도 기쁨을 주시는 사도다 생각하고 네.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주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을 주신 우리 신상 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그 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앞쪽에다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 그 원장님께서 직접 성모 울타리 공동체의 예. 취지와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아,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제가 지금 그 성모 울타리 공동체가 생긴 데는 한 34년 됩니다. 네. 34년 되고 제가 그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 은혜를 받아서 생각한 것이 저처럼
하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시작이 됐고 이렇게 또 피장이 시작이 됐고 네. 네, 그랬는데 문제는 그들을 도울 하다가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오더라고요. 예, 그들을 도울 하다가 도와주려다가 예, 도움을 받게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받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에게 오히려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으세요? 도움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좀 미안한 데가 많죠. 예. 온전히 그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네. 그냥 또 좀 이렇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둘째 부인만 안 만났어도 첫째 부인은 40년 전에 만났고 저 앞에 계십니다. 둘째 부인은 40년 전에 만났고 네,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가 코로나 왔을 때도 아까 두 분께서도 어려움을 처했다 하지만 네. 저희들은 본당에 가서 빵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하고 있는데 그때는 본당이 문을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아. 우리 지도 신부님 계시고 사장 신부님 있는데 제가 전화하고 신부님 이게 토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그래 토끼자 갈 때가 늦게도 토끼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황창희 신부님께서 저희도 2년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빵을 얼마나 팔았냐면 한 10억 정도 팔았습니다.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네. 또 황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상 좀 여유가 되면 신부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잔돈뿐이지만 한 50억 드릴 게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마음밖에 없고 저희도 사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은 못 드려요. 네, 마음밖에 없고 네, 그래서 분명히 절벽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떨어지고 우리가 또 생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하는 걸 보면은 맞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감싸주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다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네. 신나는 만나는 것도 코로나 때 만났거든요. 네. 만나가지고 반장님이 야 내가 오늘 내려갈 테니까 오늘 해 좀 사줘 딱 이렇게 그렇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해 사줄 테니까 내가 좀 이게 딱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반장님 양해를 하신 김에 우리 저 홍보합시다 이랬더니 그걸 하자고 뭐, 나는 뭐 노래밖에 모르는데 노래 시켜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당에 가서 반장님 우리가 내가 빵 홍보하면 그 다음에 저는 노래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3년대가 그래 그 세월이 지금 2년 6개월 됐다 하십니까? 네. 아, 네. 그래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끈을 맺어주시면은 네. 끈이 안 끊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제가 이 신사원 판단은 내가 매니저였거든요. 지금은 우리 거꾸로 돼가지고 당신이 내 매니저예요. 이래해라 저래해라 코치하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나이가 뭐 내가 형이 아니다 아니 친구야 그래 친구야 친구 조금 조금 어려 친구 됐어 친구 저기 뭐 몇 개월 어려 친구 예수님도 나이 어리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도 나이 어리지만 우리가 모두가 또 주님이랑 공개했듯이 나이는 좀 더 어린데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 네. 공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태어나는 건 순서에서도 죽는 건 순서 같기 때문에 친구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면은 네. 정말 아름다운 손길로 이렇게 네. 이어지더라고요. 아, 감사하고. 울타리, 성모 울타리에 네.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도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거의 다 보면은 한 90% 출소자. 네. 네. 사실 제가 출소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방탕한 생활을. 방탕한 생활. 네. 제가 소년교도소에 몇 번. 한두 번 다 몇 번 다녀왔고 예, 시작은 훔치는 걸로 시작했죠. 별도로 어디 때릴 게 아니라 절도로 제가 하나만 좀 가볍죠.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인데 맞잖아요. 네. 환경이기도 맞아. 네. 또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살기 맞아요. 그 정도로 걸른다 실장이 나는 게 제가 그렇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고 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그 이렇게 신앙인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신앙을 놓치면 내가 손해니까. 원래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안 잡으려고 안 놓치라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건 37년 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출소자들 모은 사람 안타까우니까 우리 하는 거 아니야 하다 해가지고 또 한 500여분 이렇게 세례도 인도했어요. 그리고 상금도 받았다. 상금 네. 오, 예. 상금 2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황창희 신부님 제가 전비야 할 때 그때 제가 도와드리고 그때는 신부님 메모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드릴 겸 써가지고 그때 공짜 돈이니까 2천만 원 드리고 이랬는데 알고 보면 저도 따뜻한 남자다. 한국의 장발장이었던 한국의 지금은 빵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돈이 되면 했는데 부자마 차단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 우리 밀빵 하고 이러니까 자부심 갖거든요. 정말 좋은 식품을 만드니까 정말 이게 우리 밀은 정말 건강에 좋고 우리 농촌 살리기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빵에 대한 것도 물론 많이 비싸죠. 비싼데 이것을 공급하고 만들고 이것을 보급한다는 것이 이제 소매머시처럼 소매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 기쁩니다. 기쁘고 저희들이 이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일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옳은 사고 좀 알리고 이렇게 또 공부도 부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또 저희가 또 보탬이 되어야죠. 그래요. 오늘 또 여리고민당과 함께 또 다음 달 계속 또 만날 거니까요.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 같이 함께 인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리고민당 형제들, 자매들 너무 고맙고 오늘 화려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자리 실시간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먹으라.